안녕. 자, 오늘 노블레스 구독자분들을 위한 아주 뜻깊은 시간. 요즘 피부 고민 제일 심한 게 자외선 아니세요? 그래서 프리미엄 자외선 차단제를 저희가 오늘 낱낱이 파헤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뷰티쇼 호스트 이찬석이고요. 아, 제가 이분 모시고 오느라 며칠 몇 밤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의 한참 대선배 암모나이트? 그 정도의 선배님? 자, 그리고 너무 바쁜 뷰티 인플루언서 김지호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원로 뷰티 에디터 제2에디션 대표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사진으로 뵙다가. 네. 실물로 보니까. 못 알아보겠죠. 피부가 더 좋으세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실장님 뵀을 때, 일단 뷰티 에디터 생활도 너무 오래 하셨고, 네. 분명히 실장님만의 뷰티 노하우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제일 신경 쓰는 게 피부 관리에서 어떤 거죠? 사실 오늘 주제가 이래서가 아니고 실제로 자외선 차단제를 저는 제일 신경 써서 고르는 것 같아요. 맞아.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내 친구처럼 애인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프리미엄 자외선 차단제를 낱낱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떠나보시죠. 출발! 출발! 자, 첫 번째. 실장님, 나는 네. 백화점 가서 이 브랜드만 들어가면 설레요. 그 로고만 봐도 설레. 자, 샤넬. 샤넬. 샤넬은 정말 럭셔리 끝이죠. 그죠. 근데 샤넬에도 사실 자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처럼 프리미엄을 좋아하는 여자들은 네. 수블리마즈 선택해야죠. 그 이름도 수블리마즈. 슬림하죠. 케이스도 튜브 타입이에요. 네. SPF 50 플러스, PA 4 플러스. 4 플러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자외선 차단율을 자랑을 하고 제가 손등에 먼저 테스트를 네. 해볼까요? 제형을 보시면 약간 에멀전 타입에 가깝죠. 네. 이 제형이 향이 슬림하지 특유의 그런 부드러운 그런 향 있죠. 맞아요. 약간 꽃향기 같은.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샤넬에서 오지를 탐험해서 오지 안에서 어떤 물질을 발견해요. 네네. 바닐라 플레니폴리아 추출물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바로 수블리마지의 그런 안티에이징 성분이에요. 그거를 여기에 듬뿍 담았어요. 그럼 진짜 바쁜 날 있잖아요. 막 지금 일어났어. 근데 막 출근 시간까지 5분도 안 남았어. 네. 눈 곱뜰 시간도 없어. 뭘 찍어 바를 수도 없어. 그때 이거 하나 발라도 약간 스킨케어 역할까지 하면서 그죠. 자외선 차단 역할까지 하면서 많이 해봤구나. 전 성실해요. 저는 학교 생활 내내 개근상. 네. 자, 샤넬은 끈적임도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약간 유분감은 조금 살짝 있죠? 있네요. 네. 살짝 있어서 좀 건성인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네. 저처럼 좀 지성기 있는 분들은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요 정도 질감까지 저는 오케이. 네. 저는 워낙 건조해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게 촉촉한 마무리감, 약간의 남아있는 그런 유분감, 이런 거 저 되게 좋아합니다. 아, 진짜 네. 악건성이시구나. 네, 정말 악건성이에요. 그런 분들은 샤넬 네. 추천드려요. 두둥. 디올은, 약간 커버 기능이 있나 봐요. 그쵸? 비비입니다. 아하. 네. 사실 저 이거는 좀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제품인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비비의 상식을 깬 제품이에요. 오. 그러니까 비비라고 하면은 뭔가 컬러가 약간 탁함이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잿빛 도는. 잿빛 도는. 시멘트 색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오, 진짜? 네. 그리고 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죠? 디올이 했다. 향이 아까 샤넬과 또 달라요. 네, 이거는 정말 이렇게 풍성한 어디 그 장미 꽃잎에 풍덩 빠진 기분이랄까? 그러니까 그 샤워할 때 반신욕 할 때 욕조 꽃잎 떨어뜨려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잖아. 이거 바르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네, 발림성이 되게 네, 좋네요. 네, 그리고 약간 커버력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 눈꽃만 뜨는 그날 이거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왠지 쌩얼처럼 보이고 싶은 날 네, 이거 네, 하나만 네. 바르면 쌩얼 느낌도 나면서 네. 약간의 보정효과도 있으면서 네. 자차 기능은 완벽합니다. 이것도 SPF 50 플러스 PA 4 플러스. 약간
틴티드처럼 발려서 네. 약간 촥 붙는 느낌이 있고 밀착력이 되게 좋고요. 네. 이 손등에도 주름이 되게 많잖아요. 딱 발라보시면 얼굴에도 미세한 주름도 이렇게 붙어서 동동 뜨지 않고 크랙 지는 현상 없이 중요합니다. 그거 잘못하면 좀 흉측해요. 맞아. 그래. 안 바르는 게 낫지. 로즈드 그랑벨 성분. 이게 네. 그러니까 얘네의 그 프리스티지 라인에 나오는 그 핵심 성분이 이 비비에도 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약간 그 로즈 향도. 로즈 향이 그대로죠. 네. 아, 세 번째 아이템. 이건 내가. 이건 제가 양손으로 들어갈 것 같아. 자, 네. 갑니다. 라프레리. 짜잔. 진짜 짜잔. 라프레리 자세중간제는 네. 기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오. 여기 이게 바로 알프스 빙하수가 들어있습니다. 아, 향기는 약간 파우더리한. 근데 이 향도 얘네 특유의 그 향이에요. 라프레리를 쓰시는 분은 아마 이 향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캐비어 라인에서 나오는 바로 그 향이에요. 흡수가 처음에 약간 앞전에 발랐던 것보다 조금 더 크림지형이어서 흡수가 좀 더딜 줄 알았는데 네. 역시나 흡수가 좀 빠르게 싹 들어가고 요거 약간 그 느낌이다. 그 수분 에센스를 이렇게 좀 레이어드해서 바른 다음에 바른 느낌이랄까 되게 막 부담스러운 물광은 네, 네. 아니에요. 근데 약간 미세한 펄이 있는지 한번 살짝 아주 살짝 네. 그리고 여기 알프스 빙하수뿐 아니라 에델바이스 추출물인데 노블 에델바이스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델바이스 성분이 약간의 또 그런 항노화 항노화 성분이라 약간 브라이트닝 효과? 네. 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를수록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도 보호하고 피부 자체도 좋아지고 네. 그런 효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 레이어드해서 발라봤거든요. 네. 꾸덕한 크림까지 아니고 적당한 질감의 크림을 바른 느낌이 나요. 또 여름에는 많이 바를 수 없으니까 단계를 확 줄여야 되는 이 더운 날씨에는 네. 라프레비 정도 딱 발라주시면 아 크림까지 야물딱지게 바른 느낌. 그죠. 바로 그 느낌. 역시 라프레비. 칭찬합니다. 열리라시네. 네. 자 갈게요. 네. 시슬리. 근데 지금 나 지금 봤어. 뭐, 실전에 네. 눈에서 하트 봤어요. 아니 시슬리 들기도 전부터 눈에서 하트가 막. 고백할게요. 사실 네. 좋아해요. 이 약간 실키하게 쫙 발리면서도 네. 피부에 쫙 스며들면서도 건조한 느낌 없고요. 그리고 네. 향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실키. 써봤는데 네. 다음에 바르는 그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쫙 붙더라고요. 이 시슬리 제품은 제가 봤을 때 남자분들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뽀송하게 마무리는 아니에요. 근데 실크처럼 실키하게 피부에 이렇게 쫙 근데 또 네. 안은 꽉 찬 찐빵처럼 약간 말콩말콩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또 있어요. 뭐예요? 바로 우리를 아주 위협하는 공해로부터 안티폴루션 기능이 있어요. 우리 피부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거죠. 얘가 나보다 낫네. 한수 배웁시다. 배웁시다. 네. 이 제품을 일단은 네. 제가 좀 써보고 아우 좋더라. 나 왜 좋은지 알겠어. 알겠어? 이것도 내 취향이야. 끌레드 뽀보떼. 일단 케이스 튜브 타입이고요. SPF 50+, PA++. 볼게요. 제형. 완전 앰플을 이렇게 응축해 놓은 것 같은 약간 묽은 제형이긴 하나 흐를 만큼의 약간 콧물 제형은 아니에요. 근데 발림스 보세요. 이거 완전 앰플이야. 이거 완전 앰플이야. 물광도 좋아하시잖아요. 아주 그냥 피부에서 광이 쫙 흐르시던데. 네, 제가 광찬석이었고. 광찬석. 그 물광이 좋은 게 그 네. 물광 특유의 고급스러운 광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광이냐면 왜 명절도 아닌데 네. 튀김하다 왔니? 이 광 말고 에스테틱에서 60분 동안 계속 에스테틱 만져서 광이 그죠. 뿜어져 나오는 피부 속부터 광. 나오는 그쵸? 그 광. 그래서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프리미엄 제품 중에서 가장 물광 제형이에요. 저는 물광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피부 연출 취향에 따라 좀 나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처럼 물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끌레드 뽀보떼 완전 추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 상품 꼭 써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쓰고 나서 완전 찐팬이 됐어요. 네. 뽀아레. 뽀아레 제품 두 가지 중에 이거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보시면 뽀아레 베이스, 그러니까 메이크업 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자외선 차단제.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약간의 그 톤업이 은은하게 있는데요. 있죠. 과한 톤업은 아니에요. 이제 남자가 쓰기에도 부담이 없는 게 과한 톤업이면 못 쓰거든요. 근데 과하지 않아요. 여기에 다마스크 장미꽃수, 모란뿌리 추출물, 방아풀잎 추출물 좋은 성분 다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파우더 매트릭스가 들어있어서 약간 그 메이크업 성분을 실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제품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딱 바르고 나면 금방 약간 뽀송하게 애기 궁둥이처럼 살짝 살짝 마무리가 마무리되는 그래서 이 제품은 좋네요. 날 더운 날, 특히 여행 가서 바쁜 날 뭘 두껍게 못 바르겠는 날 이거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더 히스토리 오브 지금도 이영애님 모델 맞죠? 이영애님이 네, 떠올라요. 고귀합니다. 그렇죠. 아주 우아하고 네, 아름다워. 단아하고 단아하고 자, 후는 SPF 50 플러스 PA 뽀뿌리고요. 역시나 주름 개선, 자외선 네. 차단 이중 기능성 받았고요. 네. 어때요? 약간 핑크 제형인데 네. 바를수록 어머 이것도 되게 좋다. 확 발리네요. 스며들고 흡수가 되게 빨라요. 흡수가 진짜 빨라요. 그리고 미세한 그런 광이 나는 있어요. 네. 약간 조밀조밀한 은하수 그래서 같은. 약간 피곤할 때 이거 바르면 네. 안색이 확 개선될 것 같은 느낌? 괜찮다. 그죠? 어머 괜찮다. 야근할 때 술 많이 마셨을 때 뭐 그런 날? 네. 제가 이걸 테스트할 때 저는 이제 야외 활동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특히나 눈가에 좀 집중적으로 발라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시림 현상도 없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막 잘못 바르면 막 눈물 막 쏜 양파 쏜 그러니까, 것처럼 막 눈물 나는데 그 느낌 없었고 이것도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클레드 보보떼와 비슷한 제형 타입이에요. 컬러 톤도 약간 비슷했고 근데 후가 조금 더 산뜻해요. 네, 그러네요. 그쵸? 마무리감이 딱 괜찮아요. 맞아요. 네. 후 잘 만들었다. 우리가 이걸 두 번 바르라고 하잖아요, 얇게. 네. 한 번 바르고 바로 또 바르면은 밀리거나 아니면 흡수가 더딜 수 있어요. 한번 얇게 바르고 좀 기다려야 합니다. 아, 약간 네. 시간차를. 근데 우리는 1초도 좀 허비할 수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성격이 급해. 급해. 근데 IAEO 해줍니다. 아. IAEO 이렇게 얼굴에 순환을 도와주는 거죠. 그거 두 번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발라주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꿀팁이네요. 그러면 얼굴 순환도 좀 돕고 얼굴 근육도 풀어주는데 자외선은 좀 흡수도 되고. 흡수도 되고. 아, 이거 네. 꿀팁이네요. 저희가 사실 비싼 제품을 바를 때는 흡수를 제대로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하나 바르고 살짝 기다렸다가 다음 차례 바르고 이런 그치. 스텝을 생각하면서 발라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프리미엄 자외선 차단제 특징들을 하나씩 쭉 알려드렸어요. 네. 오늘 이 컨텐츠 찍기 전부터 좀 써봤기 때문에 마음속에 1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자 뽑은 이건 진짜 데일리 쓰기 원탑 1등이다. 네.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막 집는 거예요. 네. 둘에 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알았죠.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오케이. 준비됐어요. 자, 하나, 둘, 셋! 오! 크로스! 오, 대박! 나 같은 거 집는 줄 알고. 나도 근접했어. 아, 실장님! 이거 집을 줄 알았어. 나 이거 너무 사랑하잖아. 어떤 게 제일 좋았다고요? 저는 이거 바를 때 사실 이게 좀 아까워요. 조금 있어, 가격이 좀 있어. 그래서 아침에 이거 바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르면 여기 손에 좀 남았죠? 네. 남은 거를 손등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아, 손도 노화가 오니까. 그럼요. 운전할 때도 조심해야죠. 그렇죠.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광. 광찬석. 광찬석. 근데 이 광이 촉촉한 SPF 관리받은 광처럼 나서 그리고 발림성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클레드 뽀뽀떼를 제 마음속에 데일리 원탑 1등. 저희 두 명이 철저히 검증을 해서 베스트 아이템까지 뽑아봤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만든 자외선 차단제는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돈값 한다. 실장님,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다시 불러주겠지? 불러주겠죠? 현장도 좋네요. 네. 싼 값에 할게, 우리.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계약하면서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